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라는 비장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흑연은 2차 전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신문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난리 났습니다. K배터리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문이 우려할 만도 한 것이 세계 흑연 매장량의 20%는 중국에 있지만 세계 흑연 재련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K배터리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천연 흑연의 경우 97%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인조 흑연을 민기는 원료의 94%가 또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흑연 재고가 뭐한달 내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차이나가 12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하면은 심한 경우에 수출을 불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흑연 조달이 안 되고, 그럼 K배터리 엄청난 타격이 크다는 게 이제 국내 신문이 우려하는 거죠. 거기다 또 K배터리 3사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응급 제의 반 이상을 차이나에서 수입해요. 글로벌 5위의 응급제 생산업체 중에서 1등서부터 4등까지는 중국에 있습니다. 5등이 이제 포스코 퓨처 M인데 이 포스코 퓨처 M도 원료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만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 상무부 차관인 웨이지양 구어는 외신에서 이번 흑연 수출 통제 조치는 그 사이에 차이나가 외국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여기에 대한 카운터 어때? 반격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차이나의 툴박스에는 외국에 대해서 대응보복을 할수 있는 수단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중요한 시토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그 위협이 아니에요. 실제로 차이나가 몇년 전에 스웨덴의 수출을 통제했거든요. 그 당시 스웨덴은 유럽 최대의 배터리 제조국이었는데 중국이 이러한 수출 통제 때문에 응급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스웨덴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그 언론의 이제 결론은 K배터리의 약한 고리를 차이나가 흑연 수출 통제를 공격했다. 이게 여기 후다닥 놀래갖고 관련주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깨웠던 고개를 흔들면서 글쎄요, 그럴 리가 없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차이나하고 한국 간의 2차 전지 뭐 이렇게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이에 쭉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외신 몇 개를 좀 제가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저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난 요번에 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관한 기사고, 그다음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또 베이징에 대한 정보가 밝아요. 제가 외신을 분석한 결론은 돈 워리, K배터리에 대한 타격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분석해야 되니까 베이징이 왜 이런 그 흑연 수출 통제를 한 숨은 의도라 해야 되는데 이건 미국한테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보복한 겁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라니까 지난 8월에 차이나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했잖아. 이게 1단계고. 또 며칠 전에 또미 상무부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엔비디아 뭐 이런 쪽도 막 수출 통제하니까 차이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흑연으로 카운터 어때 반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상무부가 요 내용을 발표할 때, 우리 차이나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흑연 수출을 통제하지,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베이징이든지, 뭐 워싱턴이든지,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외신에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특정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차이나를, 베이징은 미국을. 근데 참고로 중국 흑연의 5대 수입국은 1위가 미국, 두 번째가 한국,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폴란드, 다섯 번째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더라도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게 미국이죠. 제가 외신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중국의 흑연에 대해서 수출 통제란 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6년에 이미 중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존의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 신 거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9개 품목을 수출 통제했는데, 그런데 2006년에 통제하는 5개 품목은 제외했습니다. 수출 통제의 효과 별로 없다고 본 거죠. 한국 상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면 수출 통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흑연 수출 업자는 무슨 흑연 관련 제품을 어떤 외국 업체에게 수출할지 자세한 내용을 중국 상무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흑연을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가를 정확히 중국 정부한테 제출을 하려는 겁니다. 중국의 거의 흑연 수출 업체한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중국 흑연 보복의 주요 타겟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 지금요. K 배터리하고 C 배터리, 중국 배터리는 지금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가 한국 기업들하고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를 한게 적어도 9개 이상이고, 45억불 정도를 한국에 투자해갖고 사만금 돈 여러 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 소재 업체인 JEM의 중력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차이나 지금 배터리하고 전기차가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못 나간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이나가 절대로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굉장히 중국 배터리가 진출을 못하게 하는데, 미국 시장을 한국 기업하고 손잡고 우회해서 수출하겠다. 이렇게 아주 외신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잘 보세요. 왜 지금 한국 배터리하고 중국 배터리가 전략적의 파트너십 관계냐면, 중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인 JEM하고 우리나라의 SK온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내년까지 전구체 공장을 맹깁니다. 한 9억 불 정도 이제 중국이 투자하는데, 근데 이 SK온은 이 중국하고 손잡고 맹긴 배터리를 미국의 포드한테 제공해줘요. 그리고 또 지금 SK온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2개를 갖고 있는데 4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아주 미묘하게 전기차 배터리의 삼각 딜레마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제 몇년 후에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규제하겠다고, 중국차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전기차 보증금 안 주겠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도 지금 이걸 발표해 놓고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지고 있답니다. 제가 워싱턴의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관련 업체들이 정부가 너무 빨리 이렇게 서두른다 이겁니다. 미국의 관련 업계가 당황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중국 배터리를 규제하면 여기에 대한 배터리 소재의 대체적인 공급원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리튬 광산, 뭐 흑연 광산, 이거 뭐 개발하는데 뭐 1년 만에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미 사무성이 서둘렀다고 미국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미 정부로도 워싱턴도 약간 당황한 거예요. 차이나를 규제하기까지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공급처가 지금 빨리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고. 또 중국은 지금 요새 뭐 전기차 수출 세계 1위,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중국 배터리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유럽하고, 이제 미국은 이미 문을 닫았고, 유럽이 후들딱 놀래갖고, 너무 중국차하고 배터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하면서 이렇게 규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중국으로서는 승승장구하는 전기차하고, 자기 배터리의 어떤 새로운 무역 장벽 움직임이 있잖아요. 요런 미국의 미묘한 딜레마하고 차이나의 미묘한 딜레마,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이요 연결고리, 쉽게 말해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제가 보기엔 K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하고 우리나라 관련 업체 손을 잡아 한국에서 생산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2차 전지를 맹기라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중국의 공급을 끊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용인할 것 같다는 게제 분석이고, 외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케이 배터리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